여기는 고중앙센터 총 6개 파트 중에 주방 파트인 부분인데요. 주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구라든지 아니면 편의시설을 저희가 맞게 개조하는 상태예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싱크대인데 일반 가정이나 뭐 집값, 아파트, 빌라, 주택은 이런 게 다 고정형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신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위아래 상하이동을 고정이 아닌 자동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조절이 되게 만들었고요. 이렇게 조금 이제 소아마비나 외소증 같은 분들은 이제 싱크대가 낮게 해서 사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높이 있는 이 찬장 같은 것도 낮게 앞으로 나오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가의 개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약간 불가능한 점이 있는데요.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따로 보조기구가 있는 게 이제 이런 리프트 체어 종류입니다. 이런 리프트 체어도 상하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버튼만 키셔서 위아래만 이동하시면 얼마든지 높은 데까지 오셔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. 내려가서 땅에서 다시 생활하실 수도 있는 것 때문에 이런 보조기구를 많이 임대하시고 사용하십니다. 여기는 지금 개조하고 있는 건데요. 이제 손이 기능적으로 좋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이제 스플린트를 만들어드려서 저희가 최대한 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라서요. 혹시 주방 쪽에 대해서 뭐 질문 있으세요?